여러분 들리세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음악 소리랑 어때요? 음악 소리랑 목소리랑 비율이 어때요, 여러분? 목소리 크기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로 진행합니까? 이거 자꾸 안 할 것 같지? 이거 왜 근데 없어요, 여기? 왜 인터넷 안 해줘요? 지금 28일 어제는 여기서 AMD가 했거든요? 여기서 10시니까 한국시간으로 11시에 시작했어요. 여기 인텔 이거 1시 반 한국시간으로 2시 반에 시작이거든요? 근데 왜 일정이 없지? 이거 하는거 맞아요 여러분? 하긴 하나? 아니 어제 여기 AMD에는 했거든요? 하는 거 맞나? 이거 어떤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퀘이사? 이거 가볼까요? 퀘이사존 이거 어떤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까? 라이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AMD는 했는데 인텔 안 하기 있어요? 할 텐데 10분 더 연기됐어요? 도망은 안 갔을 텐데? 준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10분 더 연기되면은, 여기 그래도 예정에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일단 기다려볼게요. 2시 반에. 연설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차게. 이 사람들 좀 알라나? 귀여운 닉네임 문제점? 왜 컴퓨터 얘기하는데 아닙니까 여기? 질문. 와이프. 이 컴퓨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김해공항? 잠깐만. 컴퓨터 얘기하는 커뮤니티가 있나요 여러분 근데? 본체 갤러리. 인사이드요? 쿨앤조이? 인사이드가 어디에요? 여긴 아직도 싸우고 있네요. 여긴 뭐 항상 가면 싸우고 있어요, 그죠? 굵게 쓰시나봐요. 여기 왜 근데 인텔 얘기 안하지? 컴퓨텍스. 한다! 이거 뭐야, 어디에요, 이거? 한다. 이거 근데 어딥니까, 이거? 인텔 공홈인데? 오, 뭔가 동영상 같은 게 준비되어가는, 있네요?
그래 해야지. 안녕하세요, 장원님 반갑습니다. 이거 근데 왜 유튜브에서 안 합니까? 이 사람들 말이야. 응? 아, 사골국을 엎었다고요? 스페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만까지 가서 또 사골 먹었네. 또 현지 음식도 먹지. 응? 여러분 어제 봤어요? 여러분 어제 그거 보셨습니까? 암드 발표하는 거? 저는 사실 인텔 CPU를 좋아합니다. AMD는 저는 그냥 큰일이 없을 줄 알고 그냥 저도 그냥 생존경험 봤거든요? AMD 하는 거? 근데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인텔만 써온 사람으로서 예? 이거 회복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풀버전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제 저 봤는데 AMD 거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하다 하고 오늘 중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상준이님 안녕하세요. 야 이거 지금 상황이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다 해서 인텔 걸 중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별일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난 발표를 해서 어제 AMD CPU 3개를 공개했잖아요, 그죠? 3700X랑 800X랑 900X. 아 근데 어떻게 개인용 PC에서 12코어가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말이 돼요 이거? 제가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다 해서 인텔 팬으로서 저는 인텔을 써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인텔이 뭔가 준비해왔겠지 라는 바람에서 한번 중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20분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영어 쓴지는 좀 됐는데 한번 동시 아 윤지민이 암 쓰세요? 신세계라고요? 이 가격 봐봐요 여러분. 12코어 24스레드가 저는 지금 점심이요? 아까 방금 먹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사실. 솔직히 이거 이 말이 돼요? 아 이거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멀티스레드가 좋긴 한데 뭐 멀티스레드 뭐 멀티코어가 좋긴 한데 사실 이 중에 어느 거 써도 여러분 안 돌아가는 프로그램 없어요. 어느 걸 써도 이 중에 어떤 걸 써도 여러분이 지금 돌리는 프로그램은 다 돌아갑니다. 근데 벤치가 사실 이 멀티스레드에 최적화된 벤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응용 프로그램이 막
8코어도 간당간당해요. 뭐 12코어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몇몇 프로그램 빼고는 이 중에 어떤 걸 써도 여러분이 쓰시는 뭐 90% 이상 프로그램이 다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막 진짜 막 극한까지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극한까지 가는 막 벤치마크나 게임이나 뭐 그런 거 했을 때 조금 영향이 있는 거지. 사실 어떤 걸 써도 체감은 잘 못하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코어를 풀로 쓴다고요? 아, 잘하나 보네.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저는 87K, 77K, 99K 다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12코어 24스레드라니까. 일단 여러분 인텔 지켜봅시다. 뭔가 있겠죠? 응? 인텔이 그냥 가겠습니까? 뭔가 있겠죠? 한번 지켜봅시다 여러분. 18분 남았어요. 근데 사실 인텔이 기술이 없진 않을 거예요. 인텔 요놈들이 기술이 있긴 한데 일부러 천천히 보여주거든요? 최대한 많이 이거 돈 하려고? 왜냐면 한 번에 좋아지면은 그 중간 거는 연구한 게 도루묵이 되니까 지금 막 몇 년 이후 것까지 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천천히 보여주는 것 같긴 아니에요? 아예 뭔가 준비하고 나왔겠지. 대만에서 하냐고요? 원래 학회가 좀 여러 나라 돌아가면서 해요. 14나노? 트위치요? 트위치 킬까요? 에이, 10나노 준비했겠지. 여러분 한번 기다려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긴 할 거예요. 여러분 인텔이 그냥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날 한 게 있는데 암드가? 그냥 하겠어요? 어? 좀 높여서 했겠죠? 무슨 뭐 뭐 쿨러 좋은 거 달아서 어떻게든 뭐 만들어냈겠죠 여러분? 인텔 못 믿으십니까? 좋은 쿨러 어떻게 막 몇 천만 원짜리 쿨러 해가지고 벤치 잘 뽑았겠죠 여러분? 한번 기다려볼게요. 믿습니다 브라이언 형님. 눈 똑바로 뜨고 타셔야 돼요. 눈 똑바로 뜨고. 16분 김정섭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텔이 그냥 가겠습니까? 뭔가 준비했겠죠? 잠시만요. 거래하시는 분들께 40% 지원금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40%나 지원해 주신다고요? 네? 40%를 지원해 주신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가령 최저금을 40만원 입금 시에 556만원으로 거래가 가능하시고요. 네, 고객님 먼저 저희 프로그램 이용해 보시라고 가입하시면 110만원 무상 지원을 해드리니까 요거 가지고 110만원을 무상 지원해 주신다고요? 프로그램 안에 넣어드리니까 그거 제가 바로 네. 뺄 수 있는 돈이에요? 고객님께서 찾아서 쓰는 건 아니에요. 아, 제 돈은 아니고요? 그럼요. 네, 프로그램 안에서 예 사고팔고 해보시고 아... 수익을 보시면 10만원 출금 가능하세요. 10만원이요? 만약 네, 다 손실 보시면은 네. 뭐 저희에게 돌려주시는 건 아니고요. 아... 고객님 그 스탁은 이용해 보셨어요? 스탁이요? 네. 스탁이 뭐죠? 10배 레버리지 드시는 거. 그 마진 아닙니까? 네? 스탁이 뭐 소프트웨어 이름이에요? 아, 주식을 아예 안 하세요? 아, 주식 영어로 스탁이잖아요. 인텔이 뭐 준비했겠죠, 여러분? 인텔이 그냥 가겠습니까? 뭔가 준비했겠죠? 근데 왜 그냥 말하다 끊어요, 근데?
아니 좋은 이벤트면 좀 소개 좀 시켜주지. 왜 그냥 끊어버리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여러분 14분 남았거든요. 아니 무료하잖아요. 무료하니까 이렇게 대화도 좀 하면서 하는 거지, 그죠? 갑시다. 이거 하겠죠? 왜 유튜브에선 중계를 안 해주지?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뉴스 어서 보세요? 지디넷 보십니까? 암드요? 아, 암드. 멜트다운이요? 여러분, 제가 멜트다운도 설명해드리려고 준비는 하긴 했었는데, 너무 깊어가지고. 캐시 관련 이슈거든요. 캐시 관련 이슈. 인텔 CPU에서. 홍정환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14분 뒤에 응? 인텔이 무지개 응? 암드 어제 PPT 봤을 거 아닙니까? 뭔가 준비했겠죠? 아마 오늘 새벽에 급하게 이 PPT를 변경을 했을 거예요. 급하게 벤치도 다시 돌리고. 지디넷. 하이닉스. 여러분 하이닉스 램 보신 적 있어요? 하이닉스 SSD나? 급하게. 얼마 전에 그 뭐야?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하이닉스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하이닉스 2000의 명. 어? 아 시작됐나? 어? 껐는데. 오 시작됐나 보다. 어떻게 갔지? 오 깜짝 놀라서 껐는데 이거 시작됐나 보다. 어떻게 갔지 아까? 인텔 공홈이었는데? 아씨 어떻게 갔지? 컨트롤 T요? 어? 어 됐다! 됐다 음악 끄고 어 유튜브인데? 아 카운트다운이구나. 여러분 이거 유튜브인데요? 이거 유튜브 거 아니 이거 뭐지? 유튜브 아닌가 보다. 마 유튜브 라이브 키라. 이거 화질이 좀 별론 것 같은데 이거. 하이닉스가 여러분 램이랑 SSD도 만들긴 하거든요. 근데 다 대부분은 기업용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용으로 램을 딱 만들잖아요. 램을 그러면은 좀 좋게 나온 거는 다 회사로 가거든요. 그리고 안 좋게 나온 거를 이제 개인한테 파는 건데, 하이닉스가 회사를 대상으로 램이나 SSD를 사고 팔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SK 하이닉스 걸 써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뭐 2000 치면은 하이닉스 나온다는데. 아니구나. 허위 광고하네. SK 하이닉스 허위 광고하네. 2000 치면 하이닉스 나온댔는데. 2000 특산품.
반도체를 이촌 특산품으로 만들어라 하는 거. 이 저기 광고를 영화 보면서 봤거든요. 그래, 여기서 라이브 스트리밍 하네요. 프리뷰, 프리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 아이스레이크 10나노 모바일 프로세서 아이스레이크 준비한다 합니다. 9세대 KS 이번 연도 안에 판매하는. 그래 리얼 월드 워크로드. 어떤 게 리얼 월드 워크로드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 응? 그래. 아이스레이크 모바일 그래픽 부스트가 있답니다. 우종 컴퓨팅. 무슨 관계지? 근데 여러분 솔직히 12코어면은 거의 서버용 아닙니까 여러분? 12코어면 서버용 아니에요? 개인이 그거를 다 할 수가 있나?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기다려봅시다. 여기서 하는구나. 오케이. 7분. 와, 광고 나오네. 여러분 광고 한번 봅시다. 제온은 사실 무조건 서버고. 아, 쓰려면 다 쓴다고요? 음악을 잠깐 끄고. 뭘. 좀 되게 트렌디하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비트박스도 넣고. 저 브라우저 파이어폭스입니다. 저 원래는 크롬 쓰는데 크롬에 개인정보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방송할 때는 파이어폭스를 써요. 아, 또 이게 트렌디해 보이려고 또 비트박스도 넣고. 여러분 소리 괜찮아요? 소리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큰가요? 오, 봅시다. 아, 뭔가 준비했겠지. 태형님 안녕하세요. 맥 윈도우요? 아, 저는 맥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맥도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 근데 맥에서 막 단축키가 다 다르잖아요. 그 디렉토리도 체계도 다 음악을 낮추라고요. 오케이, 괜찮아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님이 나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실텐데. 아이 캐럴노비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환영 전환도 막 커맨드 막 R2 누르고 막 스페이스 누르고 막 하잖아요 그죠? 좀만 낮춰줘요. 어, 생각보다 큰가 보네.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안 들리기 때문에. 지금 소리 괜찮아요? 이거 5분 전에 소리만 딱 떼태워 갑시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 나가는 소리를 줄이고 여기 소리를 높였거든요. 저도 들어야 되니까 적당해요? 그럼 좀만 더 키워볼게요. 그러면 좀만 낮추고 좀만 더 키우고. 이 누굽니까 이거? 신남이시네. 갑시다. 이 뭐야? 초음파 아닙니까? 아무튼 잠깐만, 5분 너무 긴데? 뉴스 좀 봅시다. 오, 항마르는 게 있네.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저 컴퓨터요? 저는 컴퓨터가 3대 있어요, 3대. 하나는 게임용 77K, 이거 방송용 87K, 그리고 서버용 99K.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게임 레디 드라이버요? 근데 요즘 편집을 위한 드라이버가 나왔다는데 그거 진짜 좋습니까, 여러분? 엔비디아? 아, 저는 컴퓨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스타디아요? 아, 여러분 제가 스타디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그거 약간 떡밥이 식은 것 같아서. 사실 전 스타디아 나오는 AMD에 비해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스타디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알아볼까요? 제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미 스타디아 관련된 영상이 많이 올라와서 아 이거 이미 떡밥이 식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스타디아를 잘 몰랐어요. 뉴스 같은 걸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알아볼까요, 여러분? 스타디아에 대해서? 그거 무슨 레이턴시가 짧은 원격 같은 거 아닙니까? 암드랑 인텔의 관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약간 소프트웨어쟁이 쪽에 가까워요. 아, 제대로 리뷰하는 없다고요? 저는 사실 그 코드를 보고 약간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사실 암드와 인텔의 관계 이런 거는 사실 하드웨어 하시는 분이 더 잘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약간 막 캐시가 있다면은 그 캐시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뭐 캐시가 뭐 그런 거보다도 저는 어떻게 캐시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나 저는 그런 거를 하는 사람에 가깝긴 합니다. 스타디아 한번 제가 알아볼까요? 캐시 좋아하죠? 캐시 엄청 좋아하죠? 둘 다 좋아해요. 캐시도 좋아하고. 저는 근데 캐시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 개인용 서버로요? 왜 반응이 왜 이래요 갑자기? 개인용 서버로 웹사이트 올려놔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제가 한 좀만 완성되면은 여러분들께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웹사이트 예전에 만든 거는 요즘 이제 거의 사람이 죽었고. 아이폰, 아이패드요? 당연하죠. 저는 아이폰, 아이패드 많이 사용해요. AMD가 많이 들어가요, 콘솔도? 그러긴 할 것 같아요. 콘솔도 어쨌든 이윤이 남아야 하는 회사니까. 그쵸.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사실 뗄 수는 없는 건데 하드웨어 분들이 좀 더 공정 쪽 있죠. 공정 쪽을 하신다면은 저는 그 공정을 가지고 와서 펌웨어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 공정 안에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부분, 어쨌든 하드웨어로 만들기 이전에 소프트웨어로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그걸 이제 하드웨어로 동결을 시켜버리거든요. 여러분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됐죠 됐죠 됐죠. 와 유튜브에서 안 하네 이것들. 여러분 사운드 괜찮아요? 아아아 아. 사운드 체크 먼저 한번 해야 돼요. 지금 좋아요? 지금 좋습니까 여러분? 좀 묻혀요? 마이크 최대한 가까이 해서 지금 괜찮습니까? 갑시다 여러분. 팝콘 제 목소리 올려달라고요? 여러분 팝콘 준비하셨어요? 늦었어요. 이종가님 감사해요. 아 이게 무슨 이벤트냐면은 이제 컴퓨텍스라는 학회가 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Welcome to the stage, Senior Vice President, General Manager, Client Computing Group, Gregory Bryant. 어제 이제 AMD가 기술을 발표했고 오늘은 이제 인텔이 발표하는 차례입니다. 영현님 안녕하세요. 환영 다자하오 하오. 왜 이렇게 목소리 작지? Good. 여러분 소리 작죠? Hey, I love seeing all the pictures in the opening of all the many years of history here in Taiwan and Taipei. The Intel and you. 소리 괜찮아요? Ecosystem, the heart of the ecosystem. It kind of takes me way back. So what I thought I would do to start is just go way back, 1971. All right? 1971 was a unique time in history. It was a time when. 제가 묻힌다고요? 아 큰일 났네 이거 UFO 써야 되나? 지금 별로 뭐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머무니 아저씨 소리가 더 커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여러분 갑시다. 제 컨텍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4004 마이크로프로세서라네요. This is the first commercially available microprocessor ever created. So the 4004 was the first in a long line of Intel microprocessors that were really kind of at the heart of computing breakthroughs now for about the last 인텔이 CPU가 좀 발전하고 있대요. Well, I really believe when people, when ideas, when innovations come together, perspectives change, innovations happen, they're unlocked and powerful things. 뭐 사람들이 뭐 And that's why I'm so excited to be back again.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다 해석해 드려요. 저 중요한 것만 알려 드리면 안 돼요? And I have the privilege to talk to you again about how I believe we can all come together to deliver technology breakthroughs and innovation that I think will 이 자리에서 발표해서 고맙대요, 여러분. And I'm confident that we can all do amazing things together. Now, as you've heard me say before from this very stage, we are in the heart of a data-centric era of computing. We're truly living in a 데이터 센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대요. 지금 인텔 CPU가. It is the human touch point. It is the human edge in that data-centric era. What you may not know. 데이터 센터의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Has been created in just the last two years. Which sounds really impressive. 못 들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지금 제가 말하면은. 이 머머리 아저씨 소리가 제 묻혀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해석하는 순간 좀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오케이. 컴퓨팅 파워랑 인텔리전스랑 뭐 뉴 제너레이션으로 가져온대요, 여러분. 아, 이어폰 끼고요. 그래, 이어폰을 껴야겠다. 12 밀리언 이게 인텔 관련 회사랑 지금 열심히 뭐 다 사용하고 있대요. 이 테크놀로지를
in Taiwan and Taipei, whether that's working with us on boards or displays or computer graphics or interconnect or connectivity, so, so much more that we do together. 뭐 그냥 온 회사들한테 좀 인사도 하는 것 같아요. We do it at scale, and I believe together we can deliver client devices and PCs that really deliver the experiences, the real life experiences of today and tomorrow in order to. 뭐 그냥 인텔이 지금 표현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But we know there's more to do. Our ambitions and our innovate for our innovation have never been bolder. 우리의 인텔의 뭐 연구에 대한 열망은 뭐 작아진 지 뭐 이상한 그냥 감성팔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So with that, let's just dive right in. First, we're building a PC platform that helps people focus.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뭐 플랫폼을 만들었다 뭐 이상한 말 하고 있어요. Gone are the days of the traditional office, right? The PC is the office. Wherever you can sit down at your mobile PC, wherever you can get PC가 있으면은 그 자리가 오피스가 된다. 이런 쓸데없는 말 하고 있어요. And in fact, you can work very, very well. You know, we did a recent survey where 86% of the respondents say they're actually at their best. They're their most productive when they're working remotely on their PC and they're connected. 혀가 좀 기신 거. The technology is increasingly becoming important in attracting the talent in the workforce in the first place. In another survey that we did, 42% of millennials, now the largest contingent in the workforce, say they won't work at a place. They'd rather leave than work at a company that has tech, that doesn't have the technology that meets their standards. So, with all of that in mind, I wanted to start today's show, and the first announcement I wanted to make is the new introduction of our Intel 9th generation Core V Pro desktop and mobile processors. 모바일 프로세서 total today we're launching 14 new high performance and mobile SKUs specifically designed and purpose built for business. 뭐 디자인과 그런 걸 다 오늘 말한대요. V-Pro i9에 처음 들어간 V-Pro에 대해서 말한대요. V-Pro is a purpose built platform with great performance and a whole raft of other performance features. Purpose-built, designed for professionals and enterprises. 특수한 목적을 가진 코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잠깐 없어요 지금 잠깐만. In the moment, contributing what they want and what matters most to them. So with all that, Chuck, I know you joined me on stage. We've got a few systems we wanted to show off. We have to do so. The first I'd like to show you, this is the Dell Precision. Now again, you have that all the power of the Core i9. I mean those 9th gen. 뭐 9 세대 9 세대 CPU가 들어간 노트북이래요. So you have the biggest possible laptop in the smallest form factor possible. That's right. You got great performance. 가장 작은 폼팩터를 가진 가장 만들 수 있는 큰 기기래요. HP Elite 1. For those who want V-Pro in an all-in-one, you have this one here, but it also has a unique pop-up camera. So you have the ability to have forward and 아, 저 카메라 얘기하고 있네. 무슨 모니터에 팝업 카메라를 얘기하고 있어. Last but not least, I'd like to show you this is the Lenovo X1. Again, that great performance. Lenovo X1이래요. An OLED screen, so very visual vibrance and also under 4 pounds. Wow, that's awesome. That's right, Chuck. And all of these systems obviously now with 9. 치고 장구 치고 하는데요, 자기들끼리. 어우, 멋진데 막 하면서. Right, and all these systems besides having all that tremendous performance also have great scalability. 마, 시간이 없다. 본론으로 들어가라. All right, that's right. 마. And that's right. You know, that's what's really important is in 본론으로 들어가라. All the performance, they've got great manageability, stability and security features that help lower TCO. We went out, there was a recent survey from Forrester that said by implementing the V-Pro platform in business. 여러분, V-Pro가 뭐예요? 자꾸 V-Pro 얘기를 하는데. 뭐 스페셜 퍼포스 뭐 퍼스 뭐 주고 하던데 아까. And that really we believe makes V-Pro the best platform for business. But I didn't want you to just to take my word for it. 비즈니스 플랫폼. I wanted to bring out my first guest and a local customer who's using V-Pro in their business. V-Pro를 쓴 자기네 비즈니스에서 V-Pro를 쓴 회사의 Avantech, Steven Huang. Steven, come on. 벤텍. 자기 회사 자기 고객 중에 V-Pro를 쓴 회사의 뭐라 CEO라 했나? V-Pro를 써봤냐? 왜 V-Pro를 쓰는지 말해봐라. 뭐야?
manageability and the collaboration. 믿음. We bought technology over trust and manageability for us. 아니 우리를 보고 말 좀 하세요, 아저씨. 서로 말할 거면은지 가서 카페 가시든가. 응? 단둘이 말할 거면 카페를 가시든가. Yeah. And unite. 그래. 우리를 보고 말하세요. That's right. And you guys have vPro systems for collaboration inside your conference rooms, right? Yes. So since deploying, we have already reduced security issue and IT. 시큐리티 보안 이슈를 아주 잘 해결했고요. Increase on collaborations. Yeah. We unite. Wireless connected spread. 긴장. Our employee can share. Seamless. Wherever they are. Seamless. That's right. By having. Wherever they are. What's really great is by having you. 너네 잘했는데. 잘 사용했어. 너 이거의 모든 장점을 다 누리고 있구나. 너네 회사 잘 쓰고 있어. 왜냐면 잘했으니까. Yes, we have adopted WePro and Unite software on our meeting room in Advantech. So if you have a chance to visit our Lincoln or NFW campus. You can see it and experience it. I would love to do. 우리 회사에 오면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어. I really appreciate it. Thank you. Thank you. Yeah, my pleasure. Thank you. Thank you, sir. You know, we're excited to bring these new high performance vPro SKUs into business at Advantech and vPro를 비즈니스에 좀 이렇게 올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대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발표합니다. 제온이 소개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14 나노미터 아니에요, 여러분? 14개의 새로운 제온 시리즈. 14 나노미터 아니에요, 여러분? For the first time ever inside of this lineup, we're going to 8 cores and 16 threads, 5 gigahertz of single core turbo frequency and support for 8코어 16스레드 5GB 클럭을 가지고 있대요. 옵테인 메모리도 지원하고 있는 예전부터 지원했던 거. And as you can see next to me on the stage, we just have a few examples from Acer, HP, and Dell all available in. 이거 들어간 기기들 소개하는데요. So I just spent a little time briefly talking about how the PC can help.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Focus on the things that matter the most and stay in the flow. What I wanted to do now was switch gears and talk a little bit about how the PC can help people create. How is becoming an essential tool. 어떻게 컴퓨터가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This community of creators, this kind of emerging trend and category. I wanted to invite my next guest out, someone you all know. 또 게스트 나옵니다. Please join me in welcoming the chairman and CEO of Acer, Jason Chen. 제이슨 첸이라고 에이서 CEO래요. Hey.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근데 게스트가 여기? Good. Welcome to Taiwan. Yeah, thanks. I love being here, as you know, and thanks for joining me out here on stage. I'm happy to be here. So I thought first. 서로 이제 또 침묵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Content creator trend and this emerging category, and you've really focused on it. So why don't you tell people a little bit about why you've done that? Okay. To start with a true partnership with Intel. Acer has been able to grow a sizable, a viable, a successful gaming business in the past. 에이서 회사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We basically double every year. And to the level, last year we did about $1.2 billion. Wow. Just gaming PC alone. You know, Intel language. Anything bigger than $1 billion is a big business. It's a big business we're very happy with. I like that. But throughout our research, we realized that about 50% 50%의 우리 PC를 산 사람들은 but 15% 15 gaming PC buyers they actually never play games. So we got 게임을 안 했대요. 15%가 who are they? 궁금했대요. 누군가? And happened to be we found through our focus group and other research they are creators. They are 크리에이터였다. They are engineers. 엔지니어였다. They have no other choice. But to use gaming PC because 이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The graphic capability and the storage that all everything add up together that they use it. Is that a perfect solution? Not really. So what happened to us was we decided
by working together with Intel, we created this Creator PC for creators. We call them Concept D. That's right. Ma. So, you know, Concept D is this new product line that we work together on for content creators. Correct. Concept D라는 크리에이터,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제품이 나왔어요. As I said earlier, the reason why creators, developers, the purchase. 크리에이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네요. The regular commercial PC was because people need the performance and the graphic capability. So that, without saying, they want that, they want to keep that. But on top of that, the creators they appreciate the color accuracy. That's right. And therefore, we.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크리에이터는 뭐 컬러 accuracy, 컬러의 정확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 For instance, we have to adjust, tune up the color capability. 우리 색깔 얘기라는 거야. Less than one. And then secondly, for gamers, what they really appreciate are the bling bling LED lights. 뿌링뿌링 LED가 뭡니까, 여러분? 블링블링, 블링블링. Yeah, we want to keep that. But on top of that, lots of creators and developers they actually work late in the night. So acoustic to be silent, very, very important. 밤에 뭐 게임하는 사람이 많아서 뭐 조용하게 했대요. To make sure that our computer here actually 이 컴퓨터가 조용한 조용한 컴퓨터인가 봅니다, 여러분. 밤에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용하대요, 여러분. 이 무슨 이 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조용하대요, 얘네들이. Correct. This concept D7 we use top line Intel platform storage. 뭐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간 뭐 스토리지나 CPU나 인텔의 제일 좋은 게 들어갔대요. This baby is a powerhouse. It uses the newest technology, newest CPU, Core i9 and 그냥 i9, 인텔의 가장 좋은 기술을 쓴 제품이래요. 이 무슨 얘기하는 거죠? Anything you can offer, newer, better. That's right. That's right. I love that. It's like music to. 아, 나 좋아. 너무 좋은데 그 제품 나 너무 좋아. 아, 나 너무 흥분되는데. 나 너무 그거 쓰고 싶은데. 이전에 컴퓨텍스 왔을 때 X를 만들었어요. X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다음 세대의 X시리즈 플랫폼을 공개합니다. 이번 가을이네요. 박수 유도. And the whole thing there, so you can just a little more detail. You can expect us to increase the memory, the CPU frequency. We're going to take 메모리나 CPU 프리퀀시나 터보 맥스 기술이나 그런 걸 소개해드릴 것 같아요. Obviously deliver that to you, and I can't wait to see the CPU. 에이스한테도 적용시킬 건데. Give to us two partnership. Thank you, thank you, GB. Thank you, Jason. Thank you very much. 기대해라. 에이스도 적용할 거다. All right. So you can expect to see that X series product coming this fall, just 12 months after we launched the prior generation. 두 달 뒤에 나오는 X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것 같아요. To see the industry's response to this category, this content creation category, which we talked about. 콘텐츠 크리에이션에 좀 집중된 CPU인 것 같아요. OEM systems that have been tailor-made from partners like HP, Box, Lenovo, MSI, Asus, and Chuck, I know you have some examples there on stage that you wanted to talk about. Absolutely. Now, Jason was showing you the Concept D laptops. They also have a Concept D desktop as a true powerhouse. 홈쇼핑 시작했어요, 또. Xeon Gold system inside it, so it can power Xeon, all your Xeon 그 Xeon 패밀리에 골드가 들어왔고 여긴 X 시리즈가 들어갔어요. Brand new system that has that X series processor. Brand new system. Chuck, how the heck did they do that? 쓸데없는 얘기하네요. And then one other system I'd like to show you. This is the Asus Zen Book. Asus Zen Book. Two screens. Now two screens allows. 스크린이 두 개 있대요. All the tasks you normally do. Here I have a video editing app, and I can put my tools down at the bottom, or I can truly multitask, have my video application up top, and then have all my. 스크린 두 개가 있다고요? Yeah, that's really neat because you've got kind of. 아, 저 키보드 위에 있구나. 키보드 위에. 뭐가 있네요, 여러분? 저게 뭐지?
Hey, thanks, Chuck, for showing us those. And you know, one of the things that I wanted to do 신기하네. today versus just showing the systems themselves was trying to give everyone an idea for what you can do 정리하네요. with new devices. So 홈쇼핑 끝났어요, 여러분. What they're capable of with my good friend and YouTube sensation Kevei White who joined 유튜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제품이니만큼 유튜버가 나왔습니다. So what do you have to show us today? What are you working on? Well, GB. 어, 너 뭐 하는 사람이니? 내가 지금 음악을 만드는데 이 기술들이 엄청 나를 만드는데 도와줬다. 나는 레노버 올인원을 쓰는데 아주 잘 컨텐츠 크리에이트 할 수 있다. 뭐. 어, 진짜? 이 컴퓨터가 잘 도와줬어? 좀 마이크 헤드셋을 끼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할 것 같죠? 유튜버예요. 아우, 이거 너무 좋아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보컬을 놓쳤대요, 보컬. 만다린. 이 사람한테 노래를 시킬 것 같네요. 이 머머리 아저씨한테 노래를 시킬 것 같아요. 만다린, 중국어로 노래를 시킬 것 같은데 거절을 했어요. 나 대신에 만다린을 쓰는 남자애가 있는데 오늘 데리고 왔어. 괜찮을까? 가수 나왔네요. 아따 잘생겼다. 조강민남 한 명 나왔네요. 이 사람이 만다린으로 노래를 부를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다린을 쓸 줄 알지만은 중국어를 할 줄 알지만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노래 잘하네 데리고 왔어. 어? 이 사람도 크리에이터인가 보네요. 야, 이 테크놀로지가 이 컨텐츠를 크리에이트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줘봐. PC对我来讲在我生活中是非常重要的 저는 오늘 아침으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두부가 영양가가 높았습니다. 콩으로 만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좀 잘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 좋아하죠? 어, 한번 공연을 해보겠다네요. 아, 또 침묵 좀 하고요. 마이크 하나 줄게. 자기가 이 좋은 인텔 좋은 컴퓨터로 뭐 레노버 같은데 그걸로 음악을 만드는 크리에이터인데 한번 내가 만든 거를 플레이 해볼 테니까 너가 노래 한번 불러봐라. 워샤시니. 이 남자는 이 아이컨택을 시도하는데 여자가 쳐다봐주질 않아요 지금. 두성이 나왔네요. 두성을 실현합니다. 볼로 부르는데요 여러분? 노래 볼로 부르는데? 너무 멋졌어. 어우, 너무 멋졌어. 불성은 너무 멋졌어. I think we got a little glimpse into a new hit there in Taipei. Thank you so much. And Kevei, thanks so much for coming out and helping us out. We appreciate. We'll see you a little bit. 이게 아무래도 크리에이터들한테 좀 집중한 제품이니만큼 증정식입니다. 증정식. 야. 이 컨셉 D PC인데 너 콘텐츠 크리에이션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써 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졌는데요, 여러분.
is also allowing people like Jam Kavehi and others to engage with each other in communities all around the world.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Or space or borders or boundaries. And of course, one of our favorite communities is known for maximum engagement, and that is the gaming community. And it's not just 게임 커뮤니티를 위한 뭔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세상에 많은 게이머들이 있어요. 자기는 게임이 그 중독으로 들어가는 거에 반대를 한대요. 아주 쉽게 세워지고 있어요. 게임 our OEMs, our ISV partners, developers have been doing purpose-built products for gaming now for years. And I've invited one of those partners to be out here with me today. So, ladies and gentlemen, please join me in welcoming to the stage the president of Dell's Client Solution Groups, Sam Bird. 델의 클라이언트 솔루션 그룹의 hey, GB. 제일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Hey, 또 다른 친목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Excited to be talking gaming with you. It's a lot. 아, 난 게이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서 너무 좋아. 너무 긴장돼. 흥분돼. I saw you were getting close there. I saw if they handed you a mic. Hey, so gaming. 아, 노래 부를 뻔했는데 아쉽네. An exciting space, as you guys know, Alienware, part of the Dell family. 게임은 아주 뭐 흥미로운 분야다. 에일리언웨어를 뭐 해봤는데 뭐 델 게이밍 비즈니스에 뭐 많은 투자를 했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게임 커뮤니티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큰 산업이구나. 뭐 게이머들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Yeah, you, hey, you've been doing a great job. So if I go back to what we did at CES, we launched the Alienware Area 51M laptop. Alienware 랩탑이 나왔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Finally, a laptop that slays desktops. So you think about doing 데스크탑을 넘는 노트북이 등장했습니다. A laptop that's not much bigger than what we had as great-sized laptops when we started this decade almost 10 years ago. Now we have a true desktop replacement with your 9th gen. 당신의 뭐 나인 9세대 프로세서를 쓴 데스크탑을 뛰어넘는 노트북이 등장을 했다. 새로운 에일리언웨어죠. 에일리언웨어 홈쇼핑 타임입니다, 여러분. Yeah. You know, GB, because you guys did so well on performance. 야, 몇 개를 가져온 거야? We really spent our engineering time on innovation around form factor and experiences. 아, 큰일 났는데요, 여러분? You at Computex, I am really thrilled. 이러면 안 돼. 이거 좀 했으면 끝나거든요, 여러분, 이거. Thin and light area Alienware M15 laptop. It's 30 반이 지났어요, 반이 지금. Alienware. Oh yeah, come on. 박수 한번 쳐. 지금 반이 지났어요, 여러분. 반이. 야, 너는 키가 크니까 이거 너무 작지 않아? 아. 침묵이죠. 제품 칭찬을 하고 있어요. 큰일 났네. 아저씨. 아저씨. 디자인 얘기도 하고 있고요. 공기 역학적인 얘기도 하고 있고요. 6-phase voltage regulators for the CPU 6개의 볼테지 레귤레이터가 들어왔고요. Not big ripple currents. You can run stuff at higher thermals when you're overclocking, so we can get max performance out of this thing.
체품 자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얇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게 얘기도 하고요. 144 모니터도 지원한다네요. 멋지대요.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인텔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반 남았다 임마. 반 반이 지났다 임마. But hey, rather than do that, what I thought is I could invite a special guest here to show this thing off with you. So please join me in welcoming one of the most popular broadcasters on Twitch on stage. 트위치에서 또 크리에이터 나오네요, 여러분. 닥터 루포라고 트위치에서 아마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트위치 스트리머가 나왔네요. Can I call you Ben for today? Call me whatever you need to. No big deal to me. Okay, so I know you had, you know, you got an advanced look, a first look at the Alienware system. 엘리언웨어를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어땠나? 난 32살이고, 26, 27년 동안 게임을 했는데, 데스크탑이 나는 항상 좋았다. 왜냐면은 랩탑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근데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닙니다. 나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에일리언웨어의 멀티스레드 작업이나 게임이나 동시에 할 때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Thanks for bringing Ben out. Thanks, Sam, for coming out. Ma. Appreciate it. Let's give him a hand. Let's give Sam Bird a hand, please. 박수 right. 그만 쳐라, 마. So, Ben, why don't you kind of talk to people about 뭔가 또 시연을 하는 것 같죠? And what you're doing here on the system. So, Fortnite is one of 너 이걸로 뭘 하는지 좀 보여줘. Maybe once or twice if you've watched any gaming online, YouTube, Twitter. You don't live under a rock. Yeah, exactly. If you recent Avengers, there was a reference to it, which is crazy to me, and it's one of those games that players play right now, they require 요즘 핫한 게임이래요. Frame rates, the reaction times have to be very fast, and you have reaction time도 빨라야 되고 are very, very accurate with how they play. 아주 이게 조작도 아주 정교해야 되는데 이거 포트나이트 아닙니까, 여러분? 이 노트북으로 너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놀라운데? It's our first mobile CPU that has 5 GHz single core turbo. It's our first 8-core. 오, 싱글 코어 터보가 5GHz 되는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우스 지금 현란해요. 마우스 현란해요. 뭐 던지고. H10 technology which is Optane memory and a QLC SSD all in a single M.2 module. So what do you think, Ben? 안에 뭐 들어간 제품도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Yeah. Okay, cool. I love it. And we have ton of interest in the ecosystem in delivering great systems like this with new systems from Acer, Asus, Dell, Gigabyte, HP, MSI, Lenovo, and they've all launched these new ninth generation systems. So 9세대가 들어간 노트북으로 저게 에일리언웨어인데 너무 놀라운데? 너무 정교한 컨트롤을 보여줬는데 하고 있어요. 이 노트북은 제가 여태껏 본 적이 없는 노트북이었어요. Hidden clearly inside. So one thing I wanted to do. 난로를 들고 있네요. Was also announced officially today our newest 나왔다. purpose-built gaming product, the new 9900 KS 999KS. 선물로 주는 거네요. I mean, we had a little bit of the review on the online. Simply put, this thing is the world's fastest gaming.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게이밍 프로세서입니다. Made it even better to get more out of it. We're getting 5 GHz all-core turbo right out of the box. 올코어 터보. 5GHz 클럭을 가지고 있대요. 터보로. So Ben, let's take you over to our 9900KS here and let's let you play some Fortnite. 이걸로 2코어로 포트나이트를 해 본대요. 99KS가 달린 컴퓨터로 포트나이트를 해 본대요.
desktop systems to game stream and record. 너는 집에서 두 개의 스트림, 뭐 두 개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가장 세계에서 빠른 CPU인데 이걸 한번 해봐라. 어떻게 보여? 어, 너무 좋은데요? Actually, so Ben, would you like to see what else we could do with this? Please. Absolutely. So go ahead and hit Alt Tab. Now, what you're seeing here is you're going to stream into an environment. It's just the game and you, right? I'm going to put you into a virtual studio, so you can actually. 버추얼 스튜디오로. So what you're seeing, folks, this is Tech's new virtual studio called Holoset. 새로 할로셋이라는 버추얼 스튜디오래요. 뭐야? 저렇게 생긴 데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3D가 들어갔고 뭐 포트나이트 할 수 있고 다른 스트림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터칠 수도 있대요. 불꽃을 터칠 수 이거 Don't worry folks, I'm okay. 어 괜찮아. 방금 불이 터졌는데 나는 화상에 입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이런 농담 따먹기도 한 번씩 던지고 있고요. 어 이거 정말 핫할 것 같은데요. 아 고마워. 마 20분 남았다. Okay, as you can see, we're continuing to invest. 뭐 게이밍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어요. 파트너와 함께 99KS 이번 가을에 4분기에 가능하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게이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런치합니다. 퍼포먼스 맥시마이저라네요. 이게 뭐죠? 오버클락킹 위드 컨피던스. 오버클락킹 툴이래요. 커스텀 튜닝. 뭐 오버클락을 하기 위해서 쉬운. 오, 그 코어의 DNA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뭐 아주 편하게 오버클락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오버클락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오. 지금 오버클락 지금 실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맥시마이저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든 프레퀀시를 넣으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1기가 5.2기가 와, 딱 높이 올라가네. 아, 좀 오버클락 하려면은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있으면은 엄청 편리하겠네. 아, 그럼요. 말할 타이밍을 잡고 계십니다. 97K래요, 97K. 아, 97K로 한 오버클락을 하는데, 아, 화면을 보시면은 모든 코어가 5.2로 됐어요. 4.6에서 시작했는데 모든 코어가 지금은 5.2입니다. 아, 클릭 몇 번만 하면 돼요. Have another capability that we're working on going forward as well, and we wanted to give people a sneak peek at how much more intelligence we could build in while we're here. So why don't you explain that just a little bit? So this is coming out. 다른 걸 또 보여준대요. Now the next step of IPM goes for our high-end desktops with many cores. It's going to actually look at every core possible. Now on the because on the lower systems we have to tie all those cores together. 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Actually look at every individual core. And find out what the frequency for that core is. 날짜가 2098년은 날짜가 2098년으로 돼 있네 컴퓨터가. 날짜도 안 맞춰놓고. You know, like our high-end desktop at 18 cores, to be able to look at each one individually and get the most out of it takes another level of intelligence.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뭔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한 마디가 있습니다. Okay, so hey, we just took you through a sprint on how we could work together and create PCs that help people.
focus, create, and engage in new ways. But like I said when I kick things off tonight, our ambitions are bigger and bolder than that. So now I want to switch gears and talk about how we're going to deliver the next wave of innovation in a multi-year innovation program that we have codenamed Project Athena. 아테나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소개시켜드릴게요. 1월에 말했나봐요 이미. 랩탑인가 본데요. 랩탑을 쓰는 사람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대요. 점점 빨라지어야 하는. Is people want systems that are smart and adaptable and can keep pace with them over the course of the day. 쓸데없는 말이고요. Second, they want PCs that are always ready, kind of ready for instant action. 쓸데없는 말이고요. Talked about they want PCs that help them focus to, you know, age of distraction to focus on the things that matter the most to them. So, we've been working with our partners here and throughout the ecosystem on this foundation to create a foundation for mobile PCs going forward. And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the release of the Athena specification. 아테나를 소개시켜줘서 기분 좋대요. Now this spec includes an initial set of expectations that address some of those foundational needs, including the need for amazing performance and responsiveness, instant action, different types of form factors, connectivity, battery life, and of course AI. 뭐 AI, 뭐 배터리,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쓸 데는 없죠. 또 나오나? 모바일인데도 성능에 타협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성능을 높이고 싶어 했다. 9시간 이상 일상적으로 9시간 이상 사용 가능하게 충전이 빠르다.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합니까? 근데 충전이 빠르다 뭐 이런 게. And that is just year one. So imagine what's going to be possible as we continue to work together year after year to raise the bar. 회사들 소개시켜 주고요. Today that we have over 100 companies who are committed to doing the deep co-engineering and partnership with us. 뭐 같이 뭐 파트너십을 구성한 100개 이상의 기업들에게 감사를 보낸다. I believe this work's really going to accelerate the mobile PC designs. 모바일 PC 디자인에 create a learning cycle that drives new experiences more rapidly in the market. 기술 발전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Our first systems based on the Athena 1.0 specification will be in the market this holiday season. In fact, I'm excited to say that we have one holiday season here today who's partnered with us on a project Athena system. So ladies and gentlemen, please join me in welcoming the senior vice president of Lenovo Consumer Devices. Lenovo Consumer Device 또 존시나 존슨지아가 나옵니다. Good to see you, Johnson. Hi, GB. Thanks for having me. 큰일 났네. Of course. Thanks for joining me on stage today. So hey, maybe to start, we've been on this journey around Project Athena for a while. 이 아테나 프로젝트를 같이 우리 진행해 왔는데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 얘기해 줄래? Lenovo and Intel have been driven by a shared commitment to continuously improve the PC appearance for people. We listened. 뭐 계속 쓸데없는 말이에요. 발전해 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직 15분이 남았어요. 아직 15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15분 남았어요, 여러분. 뭔가 엄청난 게 나올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So want you tell folks a little bit about what you listen and what you learned when you were doing that. Yeah. So in fact, John the innovation has produced a new class of laptop. 아 이거 근데 너무 어떻게 이런 immersive entertainment appearances. Yeah. Always on, always connected devices. And in fact, Lenovo is the number one of LTE customer from Intel. And finally, smart PC performance.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These features, you know, powered by AI. Yeah. And in this process, Intel help us a lot. Delivered, you know, the CPU, graphic, and Wi-Fi 40 gig, you know, soundboard and Optane, and complete
그냥 노트북에 뭐 장점들을 얘기하고 있어. 뭐 와이파이나 뭐 그런 장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 새로운 기계 뭐 좀 공개 좀 해달라는데요? 레노버 요가 프리미엄 모델이랍니다. This machine, wow, it's beautiful. 요가래요, 요가. I love it. 너무 작은데, 너무 마음에 들어. 뭐라 그랬지? 무게인가? 무게 얘기한 건가? You can see, you know, with the contour glass, that wrapped. 글래스 얘기를 하는데요? Super slim, you know, the bezel. 슈퍼 슬림 얘기하는데요? More than people see. This model also has a long-lasting battery. 아, 또 배터리 얘기하는데 여러분. Seen very well with a high performance, and it can also auto have the power setting. That's right, and that's what I was going to say. You guys really. 아, 잠깐만 여러분 창문 좀 열고 올게요. 이거 땀 나네. Yeah, we did. UGS 940 is our first PC. Lenovo offers Lenovo Smart Assist, which is a suite of smart. 마 들어가라. 눈치 빠 눈치 있으면 들어가라. AI, by leveraging 마. Senior's intelligent performance features. 끝났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오프라인.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아직 10분 남았는데? 아직 10분 남았는데 지금 발표할 거 마지막 제일 큰 거 남았는데? 제일 큰 거 남았는데?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한다.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갔다. 그 아저씨 들어갔네요. The system that Johnson just brought on stage is not only a Project Athena power system, but it's also powered by our brand new Ice Lake processor. 뭐 아이스 레이크가 들어간 뭐 아테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다. 한다. 10세대 인텔 코어 이즈리얼. 10나노 나왔습니다, 여러분. 10나노 나왔네요. Good to see you. Yeah. Well, everyone has been bringing you something cool to show. Yeah.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An Ice Lake wafer. Ice Lake wafer랍니다. Wow. Wow. Straight from the fab. Wow, that's really neat. 탭에서 막 나온 거래요. This is actually very exciting and very cool. 정말 멋있고 너무 쿨한데요. Amazing해요. To launch our brand new generation core Ice Lake processor. It's our most integrated SoC we've ever built, and also the most really brings AI at scale into the PC ecosystem. 뭐 PC 업계에서 가장 뭐 그런 발전된. Yeah, GB. I'm even more excited to tell you. We are in production and now shipping. 지금 쇼핑 중이라는데요? 지금 쇼핑 중이래요. 지금. 벌써 you know, our 10th generation core processors are designed with that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Demanding user in mind, it is uncompromising on all vectors. 10세대 인텔 코어를 소개합니다. We're announcing 11 new 10 nanometer Ice Lake volume SKUs. 아이스 레이크 10나노. 웨이퍼 쇼핑 중이라고요. 생산할 수 있게 이제. Yeah, I would love to. With Ice Lake users will experience our first PC with instructions for AI, a new CPU core architecture, a new Gen 11 graphics engine, and first time. 뭐 AI, 뭐 Gen 11, Wi-Fi 6. Wow, I love it. All built into that SoC. Thanks for coming. 이거 다 지원하는 거냐? 왜 들어가? 왜 들어가? Very much. Thanks, Harry. Wow. So. 마. 돌아오라. These big moments and big step forward is what does it mean for the average user? And I think people are going to be really impressed. It means we're delivering just incredible performance gains over what we just delivered 12 months ago.
up to 2.5 times the accelerated AI performance. AI 관련 and up to 3 times the connectivity performance all inside of 12 months, which is pretty incredible, right? And on top of that, I wanted to also say, on top of the systems that you just saw, the one from Johnson from Lenovo, we have another couple of examples. 뭐야, 설마 또 홈쇼핑인가? Here with me today, this great example from HP, 마. 13-inch HP Envy, the first one. I'm kind of an old school. 아니 왜 갑자기 오다 딴 데로 다 새? 우드 그레인을 이거 왜 소개하는 거야? 나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아니 왜 갑자기 뭐 얇은 얘기를 왜 해? 잠시만 여러분 창문 좀 더 크게 열고 올게요. 아니 갑자기 뭐 또 게스트 나온다. 아이스 댄싱 뭐야? 피겨 선수가 나오는데요? 아니 왜 갑자기 피겨 얘기가 나와? 올림픽이야? 왜 갑자기 피겨 얘기가 나와? 아이스 레이크라서 오케이 들어봅시다. 오케이 아이스 레이크 들어봅시다. In addition to watching you all on the ice, I think a lot of people don't appreciate, and we got to learn just about, you know, how much time you spend. 왜 올림픽에서 열심히 연습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준비와 모든 공부와 여행과 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멋있다. Actually, outfitted you all with two of the Ice Lake systems from Dell. 어? Start with just, hey, what was some of your first impression? Yeah, we were so impressed. We loved the all-day battery life. The graphics were really great, and the fact that all that powerful performance was just packed into. 갑자기 칭찬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이슬레이크에 대해서? Yeah, that's so true. We've been performing and training for years to be able to deliver performance both on and off the ice, and so it's really important that we're fully charged and energized so that we can perform at our best. But that doesn't mean that we don't enjoy our downtime. 이 남자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게임 얘기를 하네요. Now what we were hoping you guys could do is maybe join us here on stage with Chuck and show off some of the things that we can do with the device. Is that all right? You guys game? All right, let's go. 뭘 보여준다는데요? 이 디바이스와 함께 할 수 있는? 설마 게임 하나? 설마 게임을 하나? 게임 안에 아, 저 패드 있네. 아. 아니, 왜 저 나이스 선수들이 나와서 패드를 잡냐? 아니, 왜 패드를 놨어 저기다가? 무슨 관계야 이게? 아이스 링크 타는 사람들한테 왜 갑자기 게임을 시키는 거야? 이게 막 현실 같은데 사실 게임이랍니다, 여러분. 이거 갑자기 왜 하는 거야? Okay. 아니, 갑자기 왜 건담을 조종을 해? 아니 그럼 뭐 게이머를 데리고 오든가 왜 아이스링크 타던 사람들한테 이거를 왜 시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아이스레이크랑 연결시킨 건가? 이게 미국식 휴머 미국식 조크인가? Yeah, like, 이게 미국식 조크인가? 6분 남았네. 아. 스토리텔링을 좋아한대요. 우리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 들려주는 걸 좋아한대요. 뭐 보여줄 것 같은데요? AI 컨텐 AI를 사용한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볼 것 같아요. 유튜버인가 보네요. 옛날에 올렸던 영상은 뭐 레졸루션이 크지 않았는데 이 무슨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 파일 사이즈를 작게 하고 뭐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왼쪽 영상이 예전에 찍어온 영상이고 오른쪽 영상이 뭔가 뭐 발전된 영상 같아요. 새로운 기술을 써서 AI를 사용했대요. 왼쪽이 예전에 올린 영상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너의 얼굴이 클리어해지는 게 보이냐? 너가 예전에 올린 영상인데 우리 AI를 사용하면은 화질이 개선되는 게 보이냐? 보여준 것 같아요. 지나가니까 지금 예전 영상이 블러리해진 거 보이냐? 우리는 이런 예전 영상을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더 샤프하게 해줘. 갑자기 무슨 흐름이에요 이게 지금? 갑자기 아이스링크 선수를 데리고 오더니 갑자기 게임을 시키더니 갑자기 사진을 해상도를 조정하고 있네. 이 무슨 흐름이죠 이거?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건가? AI 또 AI를 사용해서 사진을 만질 것 같아요. 디블러. 새로운 그 CPU가 AI에 좀 특화되어 있어 가지고 뭐 그런 걸 소개시켜 주는 것 같아요. 뭐에 너 이빨이나 너 입술이나 혹시 훨씬 더 샤프해진 거 보이니? 너 정말 멋있는 일을 했어. 뭐 하는 얘기야 지금 이게? 마, 3분 남았다. 공개해라. 숨겨놓은 거 공개해라. 마, 아끼지 마라. 마, 이상한 프로그램 쓰지 마라. 공개해라. 왜 트레이닝이 어렵다는 얘기를 왜 해 여기서? AI로 연습하는 걸 도와준다는데요? 아이스링크에서?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운동하는 거 시연하는 거 같네. 아, 잡지 마라. 재미없다. 마, 미국식 휴머 하지 마라. AI가 훈련하는 걸 도와준대요. The idea here is it's assisting and actually watching your form, etc. Right? Right. So now using AI. 이 뭐야 이거 여러분 이거 위에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거 위에서도 이미 한 거 아니에요? Good job. You're at good job. I'm here for a reason, guys. Like Dora, you got it. 이거 위에서 이미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갑자기 2019년도 왜 5월 학회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해? Well, that's awesome. Awesome 안 해 임마. 보여줘 빨리 이제 1분 남았어. 장난치지 말고 빨리 보여줘. 빨리 가린 거 빨리 꺼내. 1분 남았어 빨리. 그래 뭐 아이스레이크 뭘 쓰고 뭐 피드백을 줘도 고맙다. 너의 여행을 지켜보겠다. 고맙다. 들어가 임마.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요. 숨겨둔 거 나옵니다 이제. AI를 더 좋게 만드는 거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오늘 보여준 거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뭐 더 좋아질 거란 얘기죠. 누구지? 나오나? 아니야, 그 아저씨 다시 나와요.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어? 화장실 가셨네. 여러분 화장실 가셨답니다. 잠깐 한 시간 동안 하는 그 연설 때문에 시간 급해서 잠깐 화장실 가셨답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려 볼게요. 아, 사자 나오고.
잠깐 화장실 잠깐 들렸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정말 난리 났겠다. 난리 났겠다. 나. With that, we have covered a ton of ground in about the last hour. 나옵니다. What I would do is I would finish. 나옵니다. Started this speech today, which is on the importance of all of us coming together to drive the ecosystem, to drive innovation in new and exciting ways to enable everyone's greatest contribution. 모두 누구에 감사합니다. I love it. We got the Kabei over there back on stage. 들어가. 또 나왔어. 어? 이제 키노트를 끝내는 말인 것 같아요. 가장 끝났네. 아니 아저씨 어디 가셨어? 아니 왜 자꾸 스트리머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 아저씨보다. 아니 이런 무슨 트위치 스트리머가 진행을 하냐. 아 난리 났겠다 또. 아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거 진짜. 이거 사망선고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사망신고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기타 얘기 나오잖아요. 조의를 표하잖아요 지금. 아 큰일났네. 이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아 큰일났네. 아씨. 아 이거 여러분 인텔이 뭐 지금 AMD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왜 기술 얘기를 한 시간 중에 5분도 안 했어요. 10세대 CPU를 들고 오긴 했는데 요만한 뭐 판 같은 거 들고 갔거든요. 판 같은 거. 그리고 그 대머리 아저씨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와 이거 어떻게 돼. 너무 아낀다. 너무 아낀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너무 아낀다. 해외 반응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해외 웹사이트 어떤 거 있어요? 해외 뭐 컴퓨터 커뮤니티가 있나요? 레딧? 레딧 가볼까요? 뭐야? 이 컴겔이 있나 여기? 레딧 하드웨어? 다 투먼서건데? 아 최근 거 없다. 하드웨어 탭이 어딨어요? 제이슨 안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인텔 오늘 못 봐서 그런데 아 땀나네. 계속해서 뭔 발표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극성 인텔바입니다. 아 저 레딧 써본 적 없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하드웨어 길이 어딨습니까? 아 땀나네 이거. 우리 다 트리얼즈 거야. 진짜 홈쇼핑만 했어요 진짜로. 코멘트도 없네. 하드웨어 갤러리.
여러분 인텔 갤러리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어렵냐 이거 레딧. 아 큰일났네 여러분. 트위터 가볼까요? 트위터? 아, 또 검... 아, 이게 뭐야? 이거 봐요. AMD는 탑 기술을 발표했는데 조용한 컴퓨터 만들었다고 지금 조롱 받잖아요 지금. 아니 노트북 조용하다는 얘기를 왜 해? 기술 발표를 하는데. 이거 아까 들고 나왔어요 이거. 라이젠이 죽였다고도 하고. 또 놀리네. 이거 랩탑용 그거 10나노 그겁니까 여러분? 아이스레이크 소닉 코브 마이크로 아키텍처 11. 제이슨 안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전 여친이 암드 써서 암드는 엔간하면 피합니다. 인텔 유저인데 정말 그렇게. 근데 가격은 여러분 많이 줄지 않을까요? 가격은 엄청 줄 것 같은데. 어제 그 뭐야 3900X만 하더라도 12코어 24스레드인데 그게 500불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99K가 막 6,70만원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아씨 아무튼 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분간 인터넷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참담하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저 가볼게요.